아,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남자 우리 신혜주는 티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우리 티팀입니다. 오늘은 5분 만에 남자 머리 앞머리 분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가르마펌을 하거나 펌프를 하고 나서 머리가 자라면 가르마펌 처음에 시작되는 뒤쪽 부분 볼륨이 자꾸 죽어서 머리가 약간 할머니 같이 된다거나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경우인데 오늘 스타일링 하는 방법으로 볼륨도 잘 살리고 스타일링을 예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브로코 두 개로 손쉽게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코로 스타일링 하기 전에 머리는 100% 다 건조를 하지 말고 물기가 아주 살짝 남아있는 정도까지만 말려야 브로코로 드라이를 했을 때 드라이가 고정이 됩니다. 네. 볼륨 살리고 싶은 부분 머리카락 가르마 시작점을 머리카락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반대로 머리를 밀어서 브로코를 잡아줍니다. 다음 반대편 앞머리 가락 조금을 덜어서 반대로 밀어서 말아준 다음 드라이 바람을 브로코 사이에다가 넣고 열을 주고 식혔다가 하나 둘 셋 하고 풀면 앞머리 볼륨이 풀면서 웨이브도 끝머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밀고 밀어서 해야지. 이렇게 그루프를 이렇게 하면은 가르마가 띠용 이렇게 생기니까 들어서 반대로 여기를 들어서 볼륨이 풀면서 이렇게 치워지는 앞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말았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드라이기 바람을 뿌리 쪽에다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가 풀렸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으로 밀어서 마는 방법이 어렵고 이쪽에 갈라지는 부분 머리카락을 같이 당겨준다고 생각하고 드라이를 준 다음 식혔다가 풀면 볼륨이 3위. 마무리로 에센스를 가볍게 발라줍니다. 끝머리 위주로 뿌리 쪽에 바르면 유분이 많아져서 갈라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끝머리 위주로 살짝만 발라줄게요. 구독과 좋아요. 뭐.